무관인 곳에 진짜 명장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캡틴마저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주며 팀을 리그 1순위로 이끌어냈다. 이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틀린 건 토트넘이 아니라 콘테였고 가장 큰 희생자는 손흥민이었다. 현재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1위를 지켜내고 있지만 토트넘 팬들은 아직도 이 상황을 믿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토트넘의 에이스 역할을 맡았던 해리 케인이 떠나 골게터가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리그 선두권 경쟁을 펼치며 강팀이라 불리는 아스날과 맨시티를 뛰어넘는 놀라운 경기력을 펼쳤습니다. 2일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토트넘의 행보가 아주 매섭다. 특히 돋보이는 것은 새 감독의 전술이다. 그동안 제대로 된 감독 하나 선임하지 못하는 총극을 벌였던 토트넘이 이번엔 최고의 찬사를 듣고 있다. 앞서 콘테, 조세 모리뉴 등 우승 경력이 있던 사령탑을 데려왔었기에 빅리그 경험이 없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임은 무관을 끊어낼 야망을 포기했다는 지적까지 들려왔었다. 하지만 감독은 이번 시즌 토트넘을 10라운드 무패 행진으로 이끌었으며 프리미어리그 1순위까지 자리잡게 하였다. 심지어 선수들의 체력 보전을 위해 냉철한 판단으로 선수 교체를 진행하며 장기전인 프리미어리그에 맞춰 선수들을 언제나 적합한 컨디션으로 유지시키고 있다. 라며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데일리 메일은 토트넘의 이러한 행보에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손흥민을 극찬하였는데요. 올 시즌 새롭게 주장이 된 손흥민은 자신만의 아우라와 카리스마로 선수들을 아우르고 있다. 캡틴으로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손흥민은 개인 포인트마저 쌓으며 멀티플레이어로서 역할을 아주 잘해내고 있다. 한편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며 축구계 레전드로 칭송받던 마이클 오웬은 토트넘의 손흥민을 종종 언급하며 그의 실력에 감탄을 내뱉기도 하였는데요. 이번엔 오웬이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 패널로 등장해 토트넘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던 도중 예상치 못한 그들의 훈련 방식에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전남과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한국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이 유럽에서 기적을 만들고 있다 합니다. 유럽 내 매체와 전문가들 그리고 영국의 수많은 축구 감독들의 연구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며 그의 맹활약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팀의 주축이자 에이스로 이름을 날렸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올 여름 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리그 1위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영국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케인이 떠날 당시 토트넘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가 토트넘을 우려했다. 영국의 대표이기도 하면서 토트넘의 핵심인 케인이 자신의 고향을 떠났기 때문이다. 케인은 스트라이커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기록을 세웠고 팀의 득점력도 높였기 때문에 그가 빠지면 토트넘이 흔들릴 것이 분명해 토트넘 팬들마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모든 이들은 혼자 남겨진 손흥민을 걱정했다. 해리 케인과 손흥민은 함께 수많은 기록을 만들어내며 EPL 합작 최다골까지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케인이 결정한 것이랑 완전히 떠난 것이랑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견디는 압박감은 무시 못할 것이다. 케인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마음을 갖고 시합하는 것과 이 친구는 아예 나갔다라는 생각으로 시합하는 것은 아예 다르니까 몹시 힘들었을 것이다. 흔히들 말하는 손케 듀오 역시 단번에 이뤄진 케미스트리가 아니다. 이들이 유럽 무대에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것은 호흡을 맞춘 3년 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매 경기 자신의 자리와 위치에 적응된 모습을 보이더니 득점왕 시절 플레이를 펼치며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벌써부터 신입생들과 좋은 케미스트리를 만들어 케인의 빈자리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라며 보도했습니다. 또한 영국 축구 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에드워드는 주장의 책임감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겁다. 손흥민이 한국 국가대표 주장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별상과 넘냐는 목소리도 들려오지만 토트넘은 타국이며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다. 주장은 선수들의 의견을 감독에게 전달해야 하며 트러블이 생기면 감독은 또 주장한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 또 주장은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이들 사이에 생기는 문제거리와 곤란한 상황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무거움까지 끼얹어 있다. 심지어 어린 선수가 오면 할 수 있다고 계속 신경 쓰며 끌고 가야 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 모든 것을 훌륭히 해냈으며 오히려 개인 포인트까지 쌓아 유럽 내 감독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아시아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몹시 영광스러운 자리이다. 또 새로운 감독이 자기도 경질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유럽인이자 아시아인을 주장으로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과 신뢰가 뒷받침하기 때문이라 보인다. 그렇게 감독은 자신의 선택을 현재 흡족해하고 있으며 토트넘을 새롭게 부활시켰다. 라며 전했습니다. 이에 축구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축구 팬들과 개인 SNS로 종종 소통하던 축구계의 레전드 마이클 오웬은 평소 손흥민의 플레이를 분석하며 극찬하기로 유명했는데요. 오웬은 이번 리그 11라운드를 기다리며 스카이 스포츠 패널로 등장해 올 시즌 토트넘의 경기력을 분석하던 도중 이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오웬은 토트넘의 훈련 장면을 눈을 떼지 못한 채 지켜보며 놀라움을 표현했는데요. 지금 소니가 직접 선수들을 코칭하고 있는 거 맞나요?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을까요? 놀라운 건 포스테코글루는 소니와 선수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왜 토트넘이 우승후보로 유력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한국 국가대표 주장으로 손흥민이 라커룸이나 훈련장에서 자신의 동료들에게 감독대행 즉 코칭을 하며 이들에게 전술을 몹시 훌륭하게 지시하던데 그때 뿜어져 나오던 분위기와 열정이 지금 또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동료들의 장단점을 모두 꿰차고 있으며 이들의 성향에 맞는 전술을 지시하고 또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상대팀의 전술을 타파시키는데 아주 능한 친구인데요. 이번에 포스테코글루가 그런 손흥민의 능력을 믿고 맡기고 있나 봅니다. 한국인 손흥민에게 토트넘을 맡기다니 역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EPL 무대에서 왕성히 활동하며 그 누구보다 강팀을 상대로 많은 득점을 가져갔던 손흥민이기 때문에 그의 값진 경험과 노련함이 토트넘 선수들에게 녹아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마이클 오웬의 발언은 토트넘 팬 포럼에서 캡처가 되면서 많은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오웬이 말해서 한국 국대 라커룸 분위기 유튜브에 쳐봤는데 손이 열정 미쳤더라. 그 어떤 상대팀이든 계속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동료들 사기 끌어올리고 자기만 믿으라고 하던데. 같은 남자지만 정말 멋지더라. 저번 한국 A매치에서 손이 벤치에 앉았을 때 다들 기억해? 부상 때문에 선발 출전하진 않았지만 동료들한테 계속 전술 지시하고 심지어 한국 선수들이 다 손이 찼던데. 그만큼 신뢰가 두텁다는 거지. 저게 주장의 품격이지. 손흥민이 한국 국대 주장이란 걸 잊으면 안 된다. 소니가 확실히 30대 되니까 더 안정적이고 지적으로 변했더라. 귀여웠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성숙한 플레이로 노련함까지 보이더라니까?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리더십이 EPL에서 단연 돋보인다고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영국 폴 오키프 기자 역시 손흥민의 한국식 리더십은 유럽 내 주장들이 꼭 배워야 할 덕목이라며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 클럽의 주장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개인 포인트를 포기해야 할 타이밍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만큼 그라운드 위에서 개인 플레이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쉴 틈 없이 지켜보고 또 한 수 앞을 내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빅클럽의 주장이 처음 되었지만 놀랍게도 너무나 잘 수행하고 있다. 심지어 리그 10라운드 동안 무려 8골을 넣으며 지난 득점왕 시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골망을 흔들고 있다. 그에 비해 부주장은 주장에 비해 큰 부담감도 없을 뿐더러 딱히 큰 역할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메디슨과 로메로를 선택한 것이다. 그만큼 누구나 맡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된다. 팀 내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으며 에이스로 자리 잡은 손흥민은 부주장의 역할까지 도와주며 가장 듬직한 이 시대의 리더상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 시즌과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난 토트넘을 향해 외신은 이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틀린 건 토트넘이 아니라 콘테였고 가장 큰 희생자는 손흥민이었다. 라며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는데요. 영국 타임즈의 축구 전문가 폴 조이스는 지난 시즌 콘테 감독 밑에서 가장 쓰라린 고난을 겪었던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체제 밑에서 날개를 달았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의 공격력을 잘 살렸던 2021-2022 시즌과 달리 지나치게 수비적인 전술을 고수하며 팀을 부진에 빠뜨렸고 대려 콘테는 구단과 선수단을 맹비난하며 서로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손흥민은 그의 밑에서 체력을 갉아먹는 무리한 체력 훈련과 더해 부상까지 입혀졌지만 쉬지 않고 뛰며 팀의 득점을 위해 달렸다. 하지만 한 번의 교체로 몇 달 전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지며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냈다. 올 시즌 토트넘이 보여주고 있는 무서운 기세와 더해 공격적인 축구는 팬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며 가장 기대되는 클럽으로 자리 잡았다. 라며 보도했습니다. 외신과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국내 팬들 역시 올 시즌 토트넘의 경기가 가장 재밌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다 우리 손흥민 선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첼시와의 경기에선 또 어떤 경기력을 펼칠지 몹시 기대가 되는데요. 부디 큰 부상 없이 시원시원한 골을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